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예상 강수량이 작년 여름보다 많을 걸로 보인답니다. 장맛비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데 작년 역대급이었잖아요. 8월 8일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서웠는데 본격적인 장마철 상습 침수구역 있는데 반지하 주택들 있는데 여기 좀 대비 잘하고 있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디가 좀 약해 어디가 취약해 이런 게 보였잖아요.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막 이제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사고, 네. 영하 기생충이 현실이 과장됐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 기생충은 그래도 우리 반지하 식구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림동 그다음에 동작구에서 당시에만 8월 네. 8일 9일 그때 아주 충격적인 네. 때, 네 최소 네 분 그리고 8월 달에 987만 제곱미터 침수되고 8명. 그다음에 또 8월 15일 가니까 나중에 14명 실종해서 혹시 계속 사망자 늘어나고. 그랬어요. 예, 서울에서만 당시 폭우로 재산 피해가 684억. 그다음에 8월 15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대피하신 국민들이 7,749명, 이재민 2,280명. 예.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 7, 8, 9 다음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침수 위험 인근 반지하만 4만 2천 가구가 넘는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반지하에 있는 분들 지상으로 이사 가겠다 했잖아요. 예. 거의 그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거죠. 정부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대응책이 예. 좀 느리고 예. 굉장히 뭐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자면 굉장히 좀 시범사업 수준으로 됐다. 근데 너무 적은 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예. 정부 대책과 서울시 대책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좀 시범사업 보여주기식 정도의 진전만 있었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책 안 내놓습니까? 뭐 대책은 많이 내놨습니다. 뭐 반지하 이제 반지하를 없앤다면서요. 우리 최은영 도시연구소장님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전국에 아마 반지하가 한 3-40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 그중에 서울이 뭐 21만 가구 정도로 네. 서울이 제일 많은 거죠. 네. 그걸 20년 안에 점진적으로 퇴출한다는데 이 20년이라는 게 그 사이 올해 또 이렇게 비가 쏟아져 버리면 20년 사이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아니 당장 올해가 지금 그러니까요. 걱정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LH를 내세워가지고 반지하 공공임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이전시켰다 지상으로. 네. 그래서 전체 이전 대상 주택을 1,810채라고 이제 산정했어요. 이것도 너무 작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실제 이전한 주택은 163채밖에 안 되는 거로. 160. 네, 9%라고. 이건 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당시 그 참사 현장도 찾아갔고 예.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좀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책이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피해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좀 배워야 되는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이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비가 안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시랑 정부의 대책이 너무 네. 지하에 관련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비가 또 8월 8일처럼 온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소장님 기후위기로 이게 국지적 이번 장마 더 많이 온다고 지금 벌써 예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작동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 안 오기만 바래야 된다고요? 네. 전문가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네. 실행한 정책을 보면 뭐 지하로 1,000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동한 게 다인데 그러면 200년 걸려요. 200년? 서울만 이동하려고 해도 천 채씩 200년 걸려야 20만 가구가 이동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서울만. 네. 안진권 소장님 네. 서울은요 모기도 안 잡고 이게 그다음에 장마 대책도 안 세우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현수 말씀했는데 천 채 정도 이동했는데 20만 가구니까 200년이요. 200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최근에
국정 아젠다에서 느닷없이 무슨 수능 대란 같은 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런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맡기고 전문가들이나 당사자 오히려 이런 문제 국정 뭐 서울시 지자체 그다음에 국토부 대통령 직무에 모두 달려들어서 민생이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서울시 통계 하나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물막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지대로 물이 막 쳐들어오니까. 일단 막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15,221 가구가 이게 필요하다고 서울시가 판단했어요. 그런데요. 근데 실제 설치한 가구는 현재 5,358 가구. 예? 3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설치하신 분들도 이제 저희들도 알아보고 기자들이 현장 눈보를 해보니까 밖에 들어오는 물은 맑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오면 넘쳐버리고. 예? 예? 그다음에 안에서 하수구가 역류해버렸잖아요. 지난 예. 작년에. 하수구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건 이 물막이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현영 선생 말씀처럼 비가 많이 안 오면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네, 벌벌 떨고 계세요. 아... 이게 사실입니다. 네. 5월에 6월에 역대급으로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 때 역대급으로 더운다. 이건 뭐 기상 예보했고 지금 거의 다 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비 안 오기만 바란다니 이거는 너무 좀 하, 우리나라 수준에서 선진국에서 이거는 좀 너무. 빈약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좀 뭐라도 그 장마가 왔잖아요. 어떤 대책이라도 좀 다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봉책이라도. 네, 이제 냉정하게 보면 예상되었던 네. 결과죠.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네. 왜 전세 사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 예. 작년에 지하 침수로 피해로 확인된 사람들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살다가 구조를 받지 못해서 죽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예. 사실 작년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네. 그때부터 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5월에 부랴부랴 뭔가 조사하고 이미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6월, 6월 장마인데 5월에 지금 대비한다고요? 5월에 나선다고요? 그런 거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작년에 상당히 예산을 삭감하면서 줄였거든요. 예? 원래 전 정부에서 연간 13만 호에서 14만 호가 공급이 되던 물량을 10만 호 정도로 줄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곳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매입임대주택이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요새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 화면에 보시면 그 SH공사에서 매입 임대를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이 계속 광고로 나와요. 근데 이 실적치를 보면 지금 1년간 98호 했다는 거거든요. 98호. 서울 전체에서. 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제가 안타깝지만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도 문제인데 쪽방촌도 그렇고요. 취약계층들은 예. 장마가 정말 무섭겠어요. 반지하만 대책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것도 너무 미진하지만 예. 자꾸 반지하 얘기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충격했고 고양아 기생충 충격인데 사실은 우리 이제 반지하 예. 뭐 지옥고락에서 옥탑방 그다음에 고시원 예. 또 그리고 쪽방촌 용산역 인근에 가시면요. 네. 텐트촌도 있습니다. 텐트촌도요? 예, 진짜 텐트촌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진짜 저도 갔다 온 적 있는데 이분들까지 하면 아마 주거 취약가구 그다음에 이런 재난 취약가구 50만 구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반지하 대책만 이야기 됐어요. 대통령이 거기 갔거든요. 네. 대통령이 간 데만 잠깐 반짝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책, 심지어 대통령이 가서 지시 내렸는데도. 대책 안 오세훈 시장이 막 떳떳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너무나 미약한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집행이 됐잖아요. 예. 나머지는 거의 대책이 지금. 없어요. 없다고. 쪽방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예. 고시원도? 그러니까 뭐 이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반지하 서울시가 반지하를 지금 지상으로 이사하면 월세 20만 원 2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월세 20만 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상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실효 없는 네. 대책. 예, 그러니까 뭐 20만 원을 보태주는 거니까 자기 돈까지 그렇죠. 합쳐나는 건데 네.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이자까지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뭐, 수장님 뭐라고요? 고물가. 오중고위 시대. 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아, 네. 그래서 올 소득이 들어오면요, 전부 카드값이나 이자로 다 나가버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다 월세 20만 원 이사갈 때도 없고요. 그나마 나머지 돈 합쳐서 옮기려고 해도 네. 지상에서 월세 20만 원 지원해준 걸로는 갈 데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가 온룸 있잖아요. 네. 허름한 온룸도 월세가 5,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올라도 주거비 생활비가 너무 올라도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서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6466님 안타깝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진걸 소장이 민생경제연구소를 하잖아요. 예, 예, 민생을 예. 이렇게 좀 챙기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정부에서 민생을 안 챙기나? 저희한테 너무 저 도시연구소나 민생경제연구소가 네.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고요. 아니, 저희도 아이고, 정말 아니, 너무 마음이 무겁고 반성도 네. 많이 되고요. 예. 하지만 사실 이런 민간단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정부나 네. 지자체가 물쓸 틈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정책 보면 일면 그나마 국민들이 지역 앞에 좋아하셨잖아요. 예. 뭐 만원 내면 만천원 만천오백원까지 할 정도 붙고 그랬으니까 포인트가 쌓인. 또 그것도 예산 내년에 영원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임대주택 예산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나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책이. 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정책이나 사례 있습니까? 예, 잠깐만 이제 숫자를 좀 정정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옥탑고시원에 2020년 정확한 통계 기준으로 85만 가구가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85만 예. 가구가 훨씬 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가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하옥탑고시원에 여전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여서는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작년에 예산이 줄이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다른 나라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에 이렇게 국민들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주거 품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침수나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하가 침수만 걱정하시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서 계속 좀 마음이 아프고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것은 화재로 계속 지하에서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아, 젊은 예. 분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달 있습니다. 서울에서. 네. 서울에 전국 지하에 반 이상이 몰려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하에서 화재로 사망해요. 이게 누전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수재로도 그리고 화재로 사람이 계속 사망하는 사고를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327님께서 주변에 보면요 빈집이 많던데요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물어보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 일부가 빈집세를 물려가지고 이제 빈집을 방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 세금 물림으로써 이제 집에 대한 어떤 세수도 확보하고 집을 좀 공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네. 대안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저는 최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매입 임대 주택이 굉장히 이건 매력적인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소극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공공임대 주택은 지으려면 부지 문제도 있어야 되고 기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매입 임대는 있는 것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뭐 전남 하순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도 어려우니까 전세 임대를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한테 올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적 상상력이나 노력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은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옥고에 사는 분들 쪽방까지 포함해서 한 80만 100만 명 되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이르면 좀 더 주거환경 개선도로 옮겨주는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도 있고 집도 이미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줄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 소극적으로 뭐 어떤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매입임대 공급임대 둘 다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것 더 수치가 후퇴하고 있어요. 제가 이유를 좀 알고 있는 부분이 네. SH공사 사장 지금 서울시 SH공사 사장님께서 김원동 사장님께서 네.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죠.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굉장히 비싼 수단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서울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취약계층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옥고가 대부분 어디에 모여 있냐면 서울이거든요. 네. 다른 곳에서는 지하에까지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아까 98호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게 서울에서 공공 매입임대주택이 공급이 많이 될 때는 13,000호까지 됐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책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SH공사 사장님께서 싫어하시는 매입임대주택을 그 직원들이 열심히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매입임대주택은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실제로 살 왜냐하면 집을 사자 이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7598님께서 가난과 빈곤으로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 촉구합니다. 산 아래에 살면서 산사태로 마당까지 토사가 밀려와 놀랐던 우리 집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직 작년이 있었을 일인데 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답니다. 박형근님께서는 서민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네요. 정치인들 권력 다툼에 골몰하고 정부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시정 슬로건에 보면 약자의 동행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 지금 약자들이 삶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 그러니까요. 예, 그건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H, 아까 말한 LH도 지금 지하층 매입 임대주택 이전 현황이 9%도 안 되냈잖아요. 1080채라기는 보는 163채밖에 안 하고. 예. 또 20년 미만 주택만 구입한다는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반자가 대부분 20년 이상 주택입니다.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그다음에 SH, 최은영 씨는 지적이죠. SH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뭐 경질을 하든 주의를 주든 아니면 개선을 해서든 일단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매입임대라면 또는 전세임대라면 그걸 매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실적이 거의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적이라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최소한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 요건 기준은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서울시의 인식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점은 서울 지하의 90%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 정책당국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90%는 괜찮고 10%만 침수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하에 살아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영하 기승충이 아니어도 지하라는 공간이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 거기서 생명을 잃거나 뭐 건강을 잃지 않아도 습기와 곰팡이와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든데 그 지하 대부분이 90%가 살만한 곳이니까 서울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이고 뭐 재개발 재건축해서 없애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아주 소극적으로 정책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냥 탁상행정인 거죠. 지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하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물이 오면 너무 무섭대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잠을 들지 못하시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좀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보니까 지하 반지하가 32만 7천 가구. 네. 그다음에 서울이 그중에서 30만 4천 가구로 96%. 네. 서울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 네. 서울 경기 인천이. 네. 그러니까 수도권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네. 지금 재난 그 침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 수도권의 지자체 양들이 가장 소극적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 심각한 거고 반지하에서 살아본 사람, 지하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방금 최은영 소장님 이야기한 거 보면 아마 우리 애청자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항의 문자. 네. 반지하나 지하에 살면요.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위축이 되고요. 굉장히 눅눅합니다. 공기부터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침수 피해부터 시작해갖고 뭐. 네. 뭐 영하 기생충 나와주면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김재영 님께서 맞아요. 서울 와서 반지하 처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네,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집에 가봤는데 네, 아주 힘들었어요. 예. 네. 아, 김건기 님께서 지하는 곰팡이로 너무 힘들어요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근데 이게 지금 1년 전에 사람이 죽었던 일인데 어느 정도는 나아졌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기도 많죠. 벌레도 많죠. 러브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지구환경의 위기에다가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는 정책 실종 위기까지 동시에 겹쳐지면서 특히 이제 주거 빈곤층이 대거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의 국민들만 지금 올해 여름에 가장 힘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냉방비 폭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 요금 계속 올라가지고요. 예. 에어컨이라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폭염하고 장마하고 침수하고 이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긴 낼 거 아닙니까? 아, 조금 나아진 부분은 아까 그 서울시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원한 거 몇 년 정도. 그런 정도의 정책이 하면. 나왔지만 그것의 수혜 가구가 지금 970가구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달에 받은 한 달마다 한 가구로 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받았다고 하면 20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서울시 전체에. 전체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시범 사업 정도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유의미한 사업은 20만 가구에 200가구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퍼센트 10% 가까이 7% 8%가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실효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서울에서 98호 매입하고 그리고 200가구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하는 것 정도가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막 일판 같은 걸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내 올해는 이제 생명을 잃는 일을 없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막아야죠. 이제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구조 체계를 지금 어차피 지하에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대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관악구에서 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도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위층에서 거기 내려가 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그렇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려갔는데 문을 못 뜯어낸 거였거든요. 아, 맞아요. 마치 네. 사람들 탓으로 맞아요. 하는데요. 네, 그래서 무슨 동행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 2층의 임대인 집으로 집주인 집으로 피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왜 그랬냐. 왜 사망사고가 발생했냐면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2020년에 시흥에 가서 똑같은 상황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119가 구조를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작년에는 뭐 100년 만에 폭우라고는 하지만 119가 구조하지 못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네. 올해는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지금 이제 집은 못하더라도 119라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네. 대비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119라도 그 가야죠. 서울시 대책 중에 최근에 가장 냉비난 받은 대책이 그겁니다. 임대인 이 집으로 올라가라. 폭우가 쏟아지면. 네. 어떻게 임대인 요즘에. 임대인 임차인 예전에도 불편했지만 네. 요즘 더 냉랭하고 불편하잖아요. 주인집인데요. 예,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네. 언제든지 임대료 인상 통보 올까 봐. 그런데 네. 어떻게 이 집에 올라갑니까? 아, 네.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주인집에 가라고요? 주인집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밤에 비 오고 그런데 띵동 누르고 아 비가 와가지고요. 주인 아저씨 이게 쉬울까요? 윤석열 정부 민생대책 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냉장고를 파먹어라 이런 대책이 있는데 그것도 맹비난을 받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실질적인 예산이나 정책을 집중해가지고 사람 살려는 생각 안 하고 너가 어떻게든 한번 각자 도생 해봐라 하는데 그 각자 도생 대책도 너무 황당한 대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분들 저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나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집에 그냥 일찍 가라. 예. 공식 카드 뉴스가 발표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고재성님께서 정치인들 올해도 반지하 사고 현장 가서 사진 찍으실 건가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때 또 사고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사진 잘 나와 그 기억하시죠? 8888님께서는요 반지하 살기 힘든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대책 좀 찾아주세요 얘기했고요. 베르77님은 20여 년 전에 반지하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장마 때마다 방에 물들어와서요 두꺼운 스티로폼 깔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정신적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물이 한번 살림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살림을 쓰지 못해요. 다 망가져요. 그리고 그거 피해 보상도 못 받고요. 참 안타까운데 좀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바로 좀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